떡갈비 맛있구나. 아, 무슨 떡갈비. 양갈비를 더 사야겠다, 양갈비를. 누가 와요? 친구 한 마리, 얘 2kg, 제 1kg 해서 어떻게 해도 얼마. 건데? 오늘 나 혼자 캠핑. 집에서, 정원에서 하는 거라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캠핑하려면 좀 필요한 게 있으니까. 아, 먹을 거. 아, 혼자 캠핑은 처음 해보는 건데. 양 모르겠네. 항상 손이 크시잖아요. 가장 힘든 거예요, 그래서. 다 왔습니다. 아, 그래. 고기지, 고기. 아, 무조건이지. 이 양념이 돼 있어요? 살짝 가미가 돼 있어요. 어? 돼 있으면 안 되는데? 우리 베이비들도 같이 먹어야 돼서. 아, 이게 애기들이 먹어도 문제없는. 강아지들? 강아지들. 그 얘기는 아니죠. 아, 사람 얘기 말고. 양갈비 양념 안 된 거 있어요? 있어요? 아, 그럼 그거 사면 되겠다. 한 여섯 덩어리 해주세요. 갈비살? 좀 주세요. 네. 이것도 매들 거예요? 아니야, 될 거예요. 어, 양갈비 한 팩은 더 살까? 먹다 보면 맛있으면 내가 먹을 수도 있잖아. 생각이 바뀌었어. 에이, 몰라. 결국 고민할 사람은 다 사네. 양갈비 맛있구나. 아, 무슨 양갈비. 양갈비를 더 사야겠다, 양갈비를. 누가 와요? 누가 오시나? 고기 팬트리 만들려고. 어이야. 요즘에 마트 가도 야채 몇 개 사고 10만 원 훌쩍 넘어요. 물가가 많이 올라서. 물가가 많이 올라도 야채 몇 개에 10만 원은 사이즈가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아, 또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어, 많이 샀나? 빨리 집에 가야 돼. 고기 쉴까 걱정이네. 자자, 가자. 뭐 먹을 게 없어요. 가서 가리비 몇 개만 사주세요. 몇 개 사야 돼? 여기요. 이 시간 때 오니까 자리, 사람이 엄청 자리가 완전 많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그저께도 왔다가 사던데. 우리 아빠? 아, 얘 단골이구나. 응, 얘 완전 단골집. 이거 내가 구워 먹을 거라 상은 사라, 산 거 가져가야 돼. 어? 갑오징어. 뭐. 내가 사는 거 처음 봤어. 이거 먹을까? 새우 좀 까먹어볼래? 어, 벌써 들어와요? 꽃새우, 꽃새우. 꽃새우 한 마리, 얘 2kg, 제 1kg 해서 이거 어떻게 해도 얼마. 건데? 오늘 나 혼자 캠핑. 집에서, 정원에서 하는 거라. 이상하다? 아, 울음 뛰어준다? 왜 이렇게 무겁지? 저 정도면 마을잔치죠, 지금. 맞아. 어, 차에서 냄새나. 안녕하세요. 고수 하나만 주시면 될 것 같아. 단골집이에요, 여기 원래. 그거 말고. 응, 아니, 괜찮아요. 오늘은 그것만 사러 왔어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. 빨리 가야겠네. 우리 베이비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. 한 30... 한 40만 원 맞아요. 근데 그렇게 됐어요. 얘들아, 너네 놀고 있을래? 놀고 있어? 엄마는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. 파인애플을 파인애플? 다시 해봐야겠다. 파인애플이? 이게 뭐야, 이거? 몇 개만. 이거 겁나 잘 익은 거 이거 꼬 먹어야 되는데? 그때 왜 처음 제 나온산 했을 때 미국에서 심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심어봤단 말이죠. 근데 다 됐는데 파인애플이 안 됐었어요. 그래서 아. 처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. 근데 그렇게 여러 개를 심는다고 해도 다 안 돼요. 그래서 네 중에서 하나만 걸려라 이런 거네요. 열어봐. 이렇게 하면 어, 되게 빠지네. 얘는 그냥 더 숙성해놔도 되는 거네. 오케이. 아, 저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네. 수경재면. 알았어.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좀 빨리 그래도 뭐가 좀 그렇지 않을까. 이 중에 하나는 성공하겠지. 야, 야.
관해. 들어봐. 물 줘야 돼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니 뭘 먹으면 줘야 되지? 얘 좀 봐. 야, 야. 쉬운 거 같은데 쉬운 게 아닌가? 이렇게 놓고 햇빛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? 더워서. 그러니까 열 개만 하자. 오케이. 됐어. 이거 진짜 쟤는 대박이다.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저거 미니 하우스 있어. 미니 아닌데요? 미니 아닌데요? 아니 키네 집에 있는 비니랑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우리 집 거랑 너무 다르네. 왜? 어떻게 이걸 또 미니 아니야? 미니 아니야? 저런 게 있었어? 네. 저런 게 있어. 저 집에 비해서 미니. 그래 미니네.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도 되고. 그러니까. 이렇게 꽂으면 된 건가? 다음에 끈. 네 저게 날라가고. 됐어. 이건 홈가든이네 그냥. 좋네. 여기다가 텃밭 하는 거구나. 이걸 이대로 넣는 건가? 이렇게. 아, 그리고 하나 더. 훨씬 넓게 나왔다. 봐. 됐어. 아니 뭐야. 집에 비해서 얘네들이 너무 작아. 너 나 들어가 쉬면 안 돼. 반의 봄 끝났고. 야, 너는 캠핑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.